자, 두 번째 집을 찾아서 봅니다. 이번엔 지리산 아래 마을 속에 그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어떤 집일까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정말 딱 아늑하게 둘러싸인 마을인데 뭐 논밭도 있고 저 위에 대나무밭도 보이고 역시 이제 사람이 좀 사는 모습이 훨씬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은 또 어떤 이유로 이 지리산이라는 곳에 마을에 형성을 하면서 살고 계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살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저기 언덕 위에 맷집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사 중인가 봅니다. 아직 미완성된 집 같기도 하고요. 이분들은 공사 관계자신가 아니면 집주인이신지 궁금하네요. 아까부터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던데요. 아, 여기 사람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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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지금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네네. 아, 아니, 그럼 제가 듣기로는 건축주분께서 직접 이 공사에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두 분이 건축주분이시고 이게 집을 지어주시는 이제 분이신가요, 이분이? 네.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니 아니 이게 건축주네요. 아닌데 아, 진짜로 무슨 목수님처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 제가 직접 짓고 있고요.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와이프고. 어,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네. 집을 집을 짓는 방법도 예, 예.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 많이 네, 도와주신 네. 분. 아, 아니 네. 제가 듣기로는 지리산에서 꽤 많은 집을 지으신 분이 아마 도움을 주셨다고 하고 네. 들었는데 맞나요? 얼마나 지으셨길래? 아, 예, 좀 지었습니다. 아, 예. 한 100여 채 지은 것 같아요. 우와.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쭉 이렇게 마을 내려다 보니까 꽤 집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죠. 이 지리산이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을 짓고 살고 계신가. 저도 지리산에 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지리산이 아, 예. 어머니 산이어서 예,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서 여러 도시에서 예, 예. 또 오신 분들이 세상보다 많고 그리고 어머니 품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얻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언가의 어떤 도움을 스스로 받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뭐 그게 마음이 됐던 몸이 됐건 여러 가지 방식의 또 힐링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부부는 어떤 사연으로 직접 집을 짓게 된 걸까요? 외관은 단순해 보이는데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일지 네 궁금합니다. 남편이 직접 지었다는 이 집은 목구조로 설계되었는데요. 건평 46평으로 욕실과 서재, 안방과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만큼이나 내부도 단조로울까요? 어우. 아니,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하얀 외벽처럼 내부 역시 전면이 흰색입니다.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최소화해 깔끔하고 미니멀한 내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흰색으로 통일감을 줘 공간이 더 커 보이는 효과까지 얻었는데요. 엄마, 이 강아지마저도 흰색이네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도 지금, 이 문도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도 없고 다 하얗고 바닥도 일부러 이렇게 좀 밝은 나무를 선택하셨나 봐요. 와, 이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하얀 걸 좋아해서 이걸 다 하얗게 하거나 그럼 또 너무 창백해져 버리는 게 있고 반대로 아, 좀 가라앉혀야 되겠나 해서 너무 또 진한 거 해버리면 이게 대비가 확 심해져 버려가지고 얘가 오히려 안 사는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있고요. 아, 네. 지금 저 멀리에 지금 햇빛이 싹 들어오는데 이게 이 전체 집에 이 아까 걱정하셨던 이렇게 창백한 느낌이 아닌 이게 따뜻한 느낌을 잡아주면서 이 무게중심까지도 확실하게 딱 챙겨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뭔가요? 아, 저... 되게 복도가 있는데 또? 네, 예. 여기 저희
저희 세탁실하고 아, 이 세탁실이요? 예, 네. 옷방 아, 그리고 옷방. 메인 욕실이 욕실, 있어요. 네, 네. 세탁실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오, 어, 세탁기도 있고 옆에 막 수납 공간 옷걸이도 있고. 어. 네. 아. 저쪽에 문이 있죠. 어, 예, 또 나가는 문이 있네요. 예, 예, 빨래 넣을 수 있게 밖으로 아, 바로. 또 밖에서도 또 들어올 수 있게. 예, 예. 귀가한 남편이 곧바로 세탁기에 빨래를 넣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바로 건너편 옷방에서 쉽게 옷도 갈아입고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어 빨래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동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남편의 배려에서 만들어진 설계랍니다. 아내를 생각한 또 다른 공간.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이곳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공간일까요? 지금 근데 욕실을 보니까 네. 뭐 변기랑 샤워가 안 보여요. 아, 네. 저희도 네. 건식으로 사용하려고 예.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 균이나 그렇죠. 이런 것에서 남편이 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고 완전 건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철저하게 또 아내를 위한 네. 사랑의 공간이에요. 네, 남편이 정말 아, 너무 좋네요. 예. 네. 아내의 건강을 위해 건식으로 설계된 이 욕실은 화장실과 샤워실을 따로 분리해 늘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깊은 배려심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또 다음 아, 문이 똑같은 문이 지금 네 개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먼저 제가 하나 골라봐도 될까요? 네, 네.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네. 야, 이거 다 똑같이 생겼어요? 오, 여기도 완전히 오우. 침실 역시 순백색으로 정갈하고 간결합니다. 자칫 차가울 수 있는 공간을 간접 조명을 써 안정감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와, 와 이게 완전히 또 예. 아무것도 없이 심플하게 지금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정말 조명도 아주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네. 아, 이게 사실 뭐 잠자는 공간이 막 뭘 화려하게 어떤 분들은 침대 뒤에다가 막 그 아트월드 만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또 이거는 완전히 이 어머님의 딱 이 바람과 취향이 그대로 이제 높 인 것 같아요. 거기에 딱 이런 화분 하나 딱 초록색으로 이게 하얀 공간인데 초록색이 하나 딱 있으니까 또 얘가 또 생명이 있는 느낌도 있고 여기는 그러면 뭔가요? 그 공간은 화장실에 써 있긴 한데 너무 애정하는 공간. 아 진짜 왜요? 왜요? 네. 남편이 저를 위해서 아주 힘들게 네네. 그 만들어 아, 뭐가 주셨어요. 네. 같은 화장실인데 뭐가 있을까요? 아. 또 어떤 특별한 공간일까요? 네. 아, 이건가 보다, 그죠? 네. 오직 아내만을 위한 1인용 욕조. 그런데 만드느라 애를 먹었답니다. 이게 각이 안 나오는데요? 네네. 네.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당초에도 많이 고생을 네. 했고요. 이게 좁아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문틀을 달기 전에 미리 욕조를 넣어놓고 문을 달고 그렇게 아. 했어요. 창을 통해 지리산 풍경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아내를 향한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아유, 사랑받는 아내가 참 부럽네요. 아 이렇게 아 이게 화장실 하나만 봤는데도 네.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버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스럽게 했다는 게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 정말 두 분의 이 물론 노력도 엄청나게 하신 거고 이게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을 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걸 다 봤잖아요. 이 그러니까. 집을 짓는 모습들을 네. 많이 존경하게 되고 또 되게 감사하게 네.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이렇게 보통은 다른 사람이 지어주는 집을 이렇게 네. 다 지었네 하고 네, 네. 입주하거나 네. 아파트 이제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짓는 모습을 다 보시고 네. 또 실제로 이런 험난한 또 공정이 있을 때는 더 맞아요. 그 공간이 네네. 사랑스러운 공간이 되는 거죠. 네. 다들 직접 지으셔야 되겠네요. 30년간 회계 관련 업무를 했던 아내는 건강에 큰 위기가 닥쳐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리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산속 첫 번째 집을 지어 4년간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젊은 나이였잖아요. 지금 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충격이 컸고 그 수술 이후에 계속 몇 년 동안을 약간 불안증을 겪었어요. 네, 많이 힘들어 보였죠.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든 생각은 그냥 아내가 좀 더 아마 생활하기 편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집을 내가 직접 지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두병 생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아내를 위해 남편은 직접 두 번째 집을 지으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집을 짓기 위해 목수일을 배웠고 직업까지 전향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깃든 이 두 번째 집에서 부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